어렵기만 한 경제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친절한 경제씨. 친절한 경제씨 안진걸 씨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거는 사전선거를 하셨나요? 오늘 본투표 하셨나요? 본투표 같습니다. 저는 원래 본투표를 좋아합니다. 네, 왜요? 그냥 당일날 해야 좀 더 짜릿하지 않습니까? 아, 느낌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예. 안진걸 소장님이 예. 선택한 후보들이 투표해야 다. 주인이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얼른 지금, 다들 투표로 와셔서. 네, 집 앞인 예. 분은 지금도 하실 수 있죠. 예, 좋은 정책과 좋은 공약에 네네, 코로나 투표도 하시라고.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7시 반까지 맞습니다. 되니까요. 네. 제가 딱 주먹이통 공약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왜냐하면 이거 뭐 특정 후보가 아니라 많은 후보들이 네네. 있으니까요. 아동 청소년들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 친화적으로 자라게 만들어주고 네. 어른들이 우리 아동 청소년 학생들을 응원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네. 한편으로는 아동 청소년들의 서민 중산층 가정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 교통비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 무료 대중교통, 무료 버스 공약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거는 네. 소위 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은 네, 학생들도 아니, 그 나이만. 또. 예, 네, 학생이 아니어도 비학생이다 하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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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어쨌든 자라나는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네.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네. 공부하러 가던 학원을 가던 또는 일이 뭐 있어서 이동을 가도. 하던 네, 네. 그 대중교통만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경기도 화성과 강원도 화천에서 보수 정부, 진보 정부가 이미 했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 이미 시행 중인데 예, 일부 지역에서. 아, 근데 많지는 않고 이번에 강원도 화천 쪽으로 공약 많이 됐는데 네. 의외로 이번 선거에서 이런 정책들이 많이 안 알려졌잖아요. 그건 아쉽더라고요. 뭐. 그런데 그런 네. 정책을 낸 후보가 한두 군데만 말씀해 주신 데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 방금은 강원도 화천하고 경기도 화천은 이미 시행됐던 곳이고 이번에 나머지 공약. 지역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은 곳에서 네, 뭐 광역시도도 있었고 네, 네. 뭐 충청남도도 있었고 어디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네. 오늘 오전에 인천 광역시 강화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네.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려니까 왜 교육감을 어른들끼리만 뽑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 저는 최소한 교육감 선거만큼은 네, 초중고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본인들 정책을 결정하는 분인데 네. 초중고 학생들은 투표를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죠. 아니 네. 초등학생은 또 뭐 너무 자라나고 뭐 1, 네. 2학년이 다 다르고 네. 초등학교면 1학년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6학년 모든 걸 다 해내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는 교육감 선거권은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제가 만 20세에서 만 19세, 만 18세까지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죠. 네. 그때마다 반대가 많았지만 네. 오히려 저희 자리 잘 잡았잖아요. 그렇죠. 주 5일 근무한다니까 나라가 망할 것처럼 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혀 아니고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것처럼 민주사회의 구성원은 그게 어르신이든 아이든 더 많은 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자신의 권리만큼 책임도 생각해야 되고 사회에 참여하는 권리가 주어질 만큼 사회에 대한 성숙한 자기 관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더 좋은 일입니다. 아니, 그리고 네. 아주 훌륭한 정치 교육도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아니 교육받는 학생들이니까 예.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뭐 그렇죠 뭐 방금 말씀하신 뭐 교통비 문제, 급식 문제, 그렇습니다. 교과서 문제, 예. 각종 지원 문제, 공교육을 강화하는 무상교복 문제. 문제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한 공약 중에 무상교복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공약인데 네. 안 하고 있는 곳이 일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중고등학생들 만 투표권 있으면 무상교복을 약속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감에 투표하겠다. 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 보면 지금 이미 선거권은 만 16세가 대세가 되고 있고요. 네. 그걸 더 낮춰야 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만 16세 정도면 뭐 정보의 양은 어떤 면에서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니, 학생들도 많고요. 아니 당장 한국 역사에서도 4.19 혁명 누가 일으켰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김주열 여사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선거 때 이런 거 고민해보니까 참 좋은데 예, 친절한 예, 경제씨니까요. 예, 다시 경제에 돌아가겠습니다. 2차 추경안 예. 네, 이게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아, 이거 지금 일단 일단 국회에서 371만 통과는 됐죠. 네. 통과돼서요. 371만 명의
소상공인 이번엔 소기업까지 네. 손실 방역지원금이라고 하는 방역을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있거든요. 매출 감소하신 분들에게 네. 영업금지나 당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당했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12월 달에 100만 원 2, 3월에 300만 원만 지원이 돼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6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뭐 소고기 사 먹으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야당 뭐 민생시민단체 소상공인들이 대거 반발하면서 원래 공약에 근접하게 6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까지 통과가 됐는데 이게 371만 명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받고들 계셔서 엄청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거 할 때마다 늘 논쟁이 되는 게 소위 보편적 복지냐 뭐 선택과 집중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저 같은 NGO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할 때 남의 잔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네. 다른 여러 가지의 삶들이 있는데 소상공인만 힘든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일단 소상공인 내에서도 371만 명.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기억하실 거예요. 네. 50조. 네. 그럼 500만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공약에 비하면 후퇴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소급 적용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소급 적용도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한 네. 지적이 있는데 더 직접적인 지적은 어쨌든 371만 명이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받는데 기준이 매출이 감소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오창익 자영업자가 네. 매출이 감소될 게 우려돼서 남들보다 4시간, 5시간 더 일을 했어요. 그럼 매출이 만 원이나 늘어났겠죠? 네. 피땀 흘려서 네. 노동시간 대비는 오히려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네, 네. 근데 만 원이라도 늘어나면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통하다고 생각하겠네요. 너무 원통하죠.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끊겼는데 예. 그래서 영업시간 보통은 뭐 몇 시간 더 늘렸더니 아침에 더 일찍 하루에 원래 10시간 장사하던 분이 네. 잠 안 자고 14시간씩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집에 가져가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탈락하게 되고 그다음에 허점이네요. 그 소상공인들 소기업이 그 매출이 이제 법으로는 소상공인 매출 기준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웬만한 큰 프랜차이즈나 대형 그 준 동네 마트 같은 경우는 매출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30억까지 상향했는데 네. 근데 30억 매출이 넘어가는 소기업들도 있는 거예요. 뭐 여행업체, 전시, 공연업체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탈락하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주장을 해서 50억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네. 이 매출 기준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50억 1000원의 매출이 있는 회사는 또 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어떤 기준을 설정하면. 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데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500만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 원씩 5천 네. 그래서 50조를 다 주는 거로 원래 이해를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일 소급 적용도 안 되지 그다음에 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억울하게 탈락한다. 뭐 매출 예, 이런 줄어, 분들이 있고요. 줄어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 개업한. 그러면 안 소장님 그럼 50으로 딱 기준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만약 정책을 추진하는 분이시라면 안 소장님이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만약에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줄 수 없다. 그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든 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든 이러면 제일 깔끔한데 그게 네. 아닌 상황이면 기준을 어쨌든 최대한 높여주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네. 그 50억 매출 51억이면 이게 엄청나게 잘 나가는 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업종마다 예,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100억 정도는 네. 상향할 수 있었어야 되는 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업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작년에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작년 12월 30일 날 폐업했다. 그럼 못 받아버려요. 아이고, 그건 좀, 네. 그건 저는 좀 이 폐업 기준일은 예를 들면 장사를 하나도 안 했다고 쳐요. 작년에 네. 재작년에. 그러면 지원금을 안 주게 돼 있거든요.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못 받는 건 이해가 돼요. 다만 너무 힘들어갖고 작년 12월 15일 날 오창익 자영업자가 친구나 나 죽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못 버틴다 12월 15일 날 폐업 신고를 한 거예요. 아이고. 못 받아요. 이건 문제 있습니다. 네. 저는 예를 들면. 그거를 혹시 정부에서 구제해 준다는 얘기 안 이건 저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2021년도에 2년 동안에 6개월 이상 장사를 한 전력이 있으면 다 투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장사를 했다는 전력이 있다는 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폐업일 그 하루를 못 맞춰서 떨어진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진일보한 안을 낸 건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 객관적인 팩트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예, 공약보다는 네. 후퇴한 게 분명하고 네. 사각지대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의 신청을 받아서 해결하든 아니면 국회하고 정부가 다시 논의를 해서 일부 구제 방안을 추가로 발표해 줘야 된다. 뭐 액수는 적더라도 추경을 다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네. 저기 이미 추경이 통과됐는데 네. 구제해 주면 금액이 조금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대부분 보면 또
예비비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7월 29일까지 꼭 신청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재난중에 보면요, 꼭 신청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 금액이 남잖아요. 네네. 많이 남아요. 의외로. 네. 그럼 그 금액으로 이 신청 받아갖고 구제해 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만 받느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분들은 200만 원. 원래 정부하는 100만 원인데 네.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서 200만 원 올라갔습니다. 6월 8일부터 신청해서 6월 13일부터 지급이 되고요. 버스기사 택시사. 우리 방송 많이 듣는 분들이 버스기사님들하고 네. 회사 택시사님들이잖아요. 전세버스기사님들. 이분들도 원래 정부하는 200만 원인데 민주당 등 야당이 문제 제기해서 300만 원 올라와서 역시 6월 3일부터 신청해서 6월 말쯤에 지급이 됩니다. 네. 다행이죠. 왜냐하면 소상공인은 아니잖아요. 이른바 노동자들 중에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조금 더 포함이 되고 문화예술인들도 한 3만 명, 200만 원 정도 7월 중에 받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한 숨통을 예, 피해주는 역할은 하겠네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들 있잖아요. 한부모 네. 가정들. 네. 이들 중에 저소득층들 긴급생활안정금이 최소 75만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7월 초에 220만 네. 가구에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시민들은 그러면 사실 2020년 5월 달에 주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렇죠. 그냥 2년 반간 너무 힘드셨거든요. 네. 마스크값도 수십만 원 쓰셨고 네. 여러 가지 정말 생활도 어려웠고 불편했었고 근데 이건 윤석열 정부는 채택을 안 하고 있어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당연히 그걸 지급했겠죠. 왜 채택을 안 하는 걸까요? 그 약간 이념적이라고 보는 예, 건가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보나요,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만 선별해서 줘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전 국민이 다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인정을 안 해요. 네네. 근데 저는 국민들께 우리가 물어보면 이래요. 전 국민이 어려웠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 어려웠다 답을 하셔요. 어떤 식으로든지. 아니 코로나19라는 게 누구에게나 새로운 사태이기 예. 때문에 걸렸든 안 걸렸든 뭐 다 어려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률이 더 있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근데 더 피해를 보신 분들이 더 주자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찬성하세요. 국민들이. 아 여론은 그렇겠죠. 네, 네네. 아니 우리 마음이 좋아요. 예, 1인당 25만 마음이. 원 받아서 우리 사연가고 100만 원 받으면 좋겠지만 네. 근데 하나도 물어봤고 근데 어려운 사람들 더 줘야 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또 그것도 찬성이거든요. 네네. 저희는 그래서 그걸 믹스하자는 겁니다. 아. 전 국민께는 예를 들면 1인당 30만 원씩 주면 15조면 되고 20만 원 주면 10조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소기업들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 진짜 힘들었으니까 전시 공연 여행 숙박업체들도 그렇죠. 이분들은 뭐, 네. 더 주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보편성과 형평성이 다 갖춰지잖아요. 근데 이 정책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취자들께서 전달은 했죠. 아, 여러분 저희가 네. 이건 여야를 떠나서 네. 온 국민이 힘들었다. 마스크값으로만도 22년 반 동안 네. 최소 몇십만 원은 썼다. 네, 더 썼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알코올 세정제부터 네, 네, 진짜 네. 많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네. 끝까지 이건 채택은 안 된 거예요. 아. 다만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특히 우리 회사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와 그래도 포함이 돼서 아까 이제 소상공인은 371만 명 방금 말한 특고 프리랜서 버스기사 택시사 전세버스기사님들 문화예술인들 합치면 90만 명 정도가 받긴 네. 받습니다. 근데 네. 다 합쳐봐야 371만을 90만이니까 국민의 460만이니까 그렇죠. 국민의 10분의 1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도 민주당과의 네. 논의 과정에서 좀 풍부해지고 풍성해지긴 했는데 야당이 이번에 그 역할을 네. 좀 해준 건 긍정적으로 네. 또 평가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나 마냥 박수치고 마냥 고마워할 건 아니고 예. 우리가 돌봐야 될 고통이나 상처 또 만만치 않다는 거 확인하고요.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는 어쨌든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네. 이 신청도 하고 이슈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